예,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일도 또 이승만 광장으로 나가서 김정은이가 정면 돌파전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야말로 정면 돌파전으로 이 종북 쓰레기들을 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종북 쓰레기들을 냅두고는요, 우리가 도저히 경제 건설을,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밑구멍이 빠져있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안 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하면 할수록 이 도둑놈들이 이 종북 강도 좌익 종북 이 도둑놈들이 계속 이거를 훔쳐다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물을 양으로 지금 사방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북 이 좌파 세력들을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는데요.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는데 김정은이는 없어요. 아니, 그 정면 돌파전을 하려면 김정은이가 제일 앞장에 나와서 자기가 기수가 돼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는 어디 숨어 들어가가지고 없어요. 그 엊그저께 그 순천 비날론이 아니라 순천 림비죠. 그거 간 것도 그 합성한 사진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그 북한으로부터 살짝 내부 통신원들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이는 지금 거의 사망 직전에 놓여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사망은 안 했고, 북한은 주로 사망 직전이라는 그 말을 많이 써요. 죽었다고,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사망 직전. 그런데 김정은이가 혹시 사망 직전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빈달구지가 서리가 요란하다고 지는 자빠져 있으면서 괜한 그 불쌍한 인민들한테만 정면 돌파전 하라고 지금 백두산으로 쳐몰고 지금 뭐 계속 무슨, 광장으로 끌어내다가 지금 그 군중 집회 하라고 지금 내밀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야말로 정말 비겁한 인간이죠. 정면 돌파전을 하려면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면 돌파전, 인민들만 내몰고 자기는 숨어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없어요. 행방불명.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보낸다고 미국에다가 뻥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스킵하고, 예, 뭐, 지금, 생일날도 지금, 요란하지도 않게, 생일날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냈죠. 김정은은 행방불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행방불명. 물론, 북한 어디엔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행방불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일설에는, 엄청난 대수술을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자기가 그냥 너무 숨어 있는 게 창피하니까 수술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진짜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사망 직전에 있기 때문에 북한 정세가 이렇게 그 국변 사태를 갈까 봐 거기 것들이 또 거짓말을 칠 수도 있고 하여튼간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북한은 김정은의 행방불명 상태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정면 돌파전을 하라고 지금 계속 내밀면서 선전선동을 여느 때 없이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오늘 그 북한의 노동신문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 농업 전선은 정면 돌파전에 주 타격 전방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한 측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북한은 원래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은 천하지 대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쌀은 곧 사회주의라 그랬는데 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은 이미 망한 거죠. 사회주의가 아닌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얼빠진 이 조국을 비롯한 이 추미애 이런 얼빠진 것들이 뭡니까? 사회주의 하겠다고 지금 날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얼빠진 인간들인 거예요. 얼빠진 인간들. 예?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계속 옥수수만 먹었습니다. 옥수수를 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 국수를 가장 많이 먹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수 없다. 이것도 알기는 아는데 알아요. 먹지 않고는 살수 없다. 그런데 못 먹고 있는데 계속 사회주의 하자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약속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날이 갈수록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주의는 언제 완성되냐 이거죠. 언제 완성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이제 북한 주민들도 속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 당수 밑반주, 당수 밑반주. 그게 뭐냐? 당과 수령을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 이젠 북한 사람들도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쌀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예? 이 사회주의를 버려야 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수 없고, 예. 쌀이 없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도 지켜낼 수도 없다. 농사를 잘 지어서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완전히 원만하게 풀어야 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노동신문의 주장인데요. 그리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는 목적도 역시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거래요. 근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이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건데 인민들을 계속 굶주리고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실조인데 그러면 사회주의는 언제 되나 말이죠. 예? 그럼 사회주의의 목표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반면에 김정은이는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이만큼 돼지 새끼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지금 사망 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주의의 진실이라면 예? 이 지구상에 누가 사회주의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얼빠진 사람들이 예? 이 빨갱이들한테 속아가지고 사회주의 하면 평등하게 사는 줄 알고 예? 사회주의 하면요 사회주의를 해서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놈들은 그 특별 계급이 돼가지고 특권을 누리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 그놈들에 의해서 평등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는 평등하죠. 왜 평등하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노예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왜 이쁘게 생긴 노예도 있을 것이고, 좀 잘생긴 노예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키가 좀큰 노예도 있을 것이고, 좀 건강한 노예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평등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가진 것이 없는 데서는 골고루 평등해지는 자기 것이 전혀 없는 예? 노예의 평등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사회주의자들의 궤변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 우리 젊은 세대가 예? 다른 사람이 좀잘 사는 게배 아프다 그래서 평등한 노예가 되기를 꿈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 노동신문이 이제부터 또 자기들이 그 사회주의의 취약점을 사회주의 때문에 굶주리게 된 것을 그또 김정은의 그 북한의 김씨 왕조의 그이 독재 봉건 왕조 예 이런 그 권력을 독점한 이런 체제적 결함 때문에 굶주리게 된 것을 외부에 또다 뒤집어 씌웁니다. 보십시오. 뭐라 그랬냐면요.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봉쇄 압박 책동이 국도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의 살인적인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인민들이 생활난을 겪게 해서 혁명적 신념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북한 국가를 내부로부터 허물 자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어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더 많은 거 사실 아닙니까? 누가 그걸 허물어요? 이미 자기절로 허물어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이제 이 빨갱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항상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예,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적대 세력들의 반공하고 봉쇄 책동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이제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맞받아 뚫고 나가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혁명가들의 고유한 투쟁 방식이다. 언제 화가 복이 되겠냐고요? 예? 그 덩어리 자체가 화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적들의 압살 공개가 가중되는 오늘의 역경을 주체적 힘, 내부적 동력을 강화하는 그 기회로 반전시켜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농업 전선에서부터 생산적 방향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들의 경제 제재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무슨 압박의 고삐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경우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제재가 풀리기만을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게 되면, 이 대북 제재가 자기들을 이렇게 옥죄는 어떤 그 고삐같이 이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최근 연간 북한은 제재 봉쇄가 더욱 혹독해 치고 극심한 가뭄과 태풍의 횡포한, 아니, 자연이 무슨 횡포를, 북한만 횡포합니까? 자연재해는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의 횡포 때문에 자기들이 또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적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이또 자연에게 더 뒤집어 씌우는 거죠. 횡포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들이닥쳤지만, 자기들은 불굴의 투쟁으로 이제 알곡 생산해서 뭐 전진을 일으켰는데, 앞으로 또다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올해에도 그 농업전선에서 그 혁신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는데, 농업전선에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요? 요즘에 또 똥먹으로 댕기라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 분토생산이라고 그러죠. 분토생산.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똑수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게 그 분토생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옛날에는 다 그냥 자기가 가서 했는데, 요즘은 다 장마당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똥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분토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서 분토를 이렇게 해놓게 되면 밤에 가서 싹 훔쳐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냄새는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일부 공식 블로그가 예, 사회주의 평양을 닮아야 된다고 예, 글을 올렸죠. 미친 통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업, 개점 휴업을 당하는 게 맞고요. 폐업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것도 북한이 통일부를 폐업하라 그러는데, 우리 역시 통일부가 폐업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집단들을 뭐하러 이 나라에 살려두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낡아빠진 사회주의, 예? 이 똥이나 훔치러 다녀야 되는 이런 사회주의를 그 추종하는, 그걸 숭상하는 이런 글을 뻣뻣하게 공식 블로그에다 올려놓는 통일부가 과연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그 폐업당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살아있는 한 통일은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통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이 통일이 되게 되면 자기들의 밥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어디 갈 자리가 없을까 봐 통일이 되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통일은 통일부는 빨리 개점 휴업 상태에서 폐업으로 넘어가라. 이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기를 바랍니다.